자신의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엄밀하게 시민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고 이들의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2027년 대권을 다시 찾아오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일꾼으로 정원명을 주목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정황용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저는 경기도와 전국 곳곳을 누비며 김포발전을 바깥에서 응원하고 4년간 김포발전의 미래상을 수상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포 출신보다 김포를 더 잘 아는 사람, 어느 공무원이 제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김포문화원 50년사, 김포시의회 20년사, 김포시의회 30년사, 김포길찾기 1, 2권, 한다하고 풀뿌리함과 조강 특기지, 제가 직접 쓴 글들입니다. 이번에 21대 공약, 이제는 욕심을 부려보려 합니다. 올림픽대로 지하와 GTX-T 문제, 인천지하설 2호선 문제, 그리고 김포 지역에 자생력 키우고 청년들을 영입하기 위한 e스포츠센터, 김포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마이스 산업, 그리고 인생 희망을 설계하는 노인 실버타운 건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센터, 또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스톱 통합 교육 지원센터, 정황용은 합니다. 이재명이 했듯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엄밀하게 시민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고 이들의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2027년 대권을 다시 찾아오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일꾼으로 정원명을 주목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